오늘 좀 날씨가 많이 춥죠? 아침부터 날씨가 너무 쌀쌀한데요. 네. 아까 황정 씨 미역국 드시는 거 보고 너무 부러웠습니다. 맛있었어요. 뜨끈한 게.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. 이따 방송 끝나고 남았으니까 많이 드세요. 네. 그럼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미역이랑 다시마 둘 다 해조류잖아요. 그러면 성분 그 효능도 같을까요?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는요. 칼륨이 풍부한데요. 우리가 짠 음식을 먹을 때 나트륨이 문제가 됩니다. 이 나트륨과 결합해서 체외로 배출시켜주기 때문에 고혈압, 신경경색, 신기능 저하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 좋고요. 또 갑상선 호르몬의 주성분인 요오드가 풍부해 갑상선 부종 같은 질환 예방에도 좋습니다. 해조류에 들어있는 요오드가 갑상선에 좋은 줄 또 오늘 처음 알았네요. 그럼 다른 효능도 있을까요? 미역이나 다시마는 열을 내리고요. 진액을 만들어줍니다. 또 담을 삭히고 뭉쳐진 기운을 풀어주는 성질이 있는데요. 우리 지금처럼 이제 추운 겨울철 차갑고 건조한 공기 때문에 생기기 쉬운 기관지염 같은 호흡기 질환 예방에도 좋고요. 각종 염증 질환에도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. 또 이렇게 차가운데 건조한 호흡기 질환에 좋다고 하니까 요즘 같은 겨울철에 제격인 음식이네요. 네, 감사합니다.